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그의 기도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고대 전쟁 영화나 또 고대 왕들의 영화를 보면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큰 소리로 연호를 합니다. 왕이여 영원하라. Long live the king. 영원히 왕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는데 이 외침이야말로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외침을 듣는 황제나 왕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받은 세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했어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가장 큰 찬사와 찬송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o God b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가 forever 그러면 영원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아멘을 붙인 것은 일반 세상의 황제나 또는 독재자에게 붙이는 칭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영원 영원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찬란합니다. 거룩하게 빛나는 찬란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거룩한 삶으로 제가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칭찬을 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광의 찬란함이 된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와 명성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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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이 세상에는 죗된 명예, 죗된 명성이 있어요. 더러운 영광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잘못된 관점과 왜곡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는데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함이 빼면은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똑같습니다. 우상 종교와 똑같아요.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불꽃인데 바로 거룩함의 찬란한 불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세상에 보내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태양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찬란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빛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영광의 거룩한 빛이신 그리스도시며 바로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세상은 낮과 같이 환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어둠, 죄 가운데 파묻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딱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거룩한 빛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거룩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결국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항상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막 선물을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면은 선물을 사주죠. 장난감을 사주는데 장난감을 사줄 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래놓고 장난감에 빠져서 장난감만 열심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빠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엄마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장난감에 거기에 푹 빠져서 장난감과 일체가 돼가지고 막 장난감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에만 몰입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관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관점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 또는 다윗왕의 그 업적, 그 어떤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보지 못하면은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되자, 다윗처럼 우리가 되자, 그리고 모세처럼 위대한 영도자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돼야지, 나도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부풀어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이단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가지고 한 번에서 안 되면은 열 번, 백 번, 백 번에서 안 되면은 천 번이라도 불러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름 반복해서 부르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방법까지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이름을 1000번 부르면 병이 나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암시를 강하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영과 혼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정신으로 막 정신 일도 하사불성
열심히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은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거룩함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주장했던 그 이단 교주들이 지난번에 보면 횡령과 성추문 사건으로 고발당해서 징역을 살기도 했어요. 적어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목사든 일반 성도든지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철저히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보혈로 죄산받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거룩함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묘 호랑개교라고 아시죠? 일본에서 온 사입인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몇 사람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오전에 모여서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남녀 호랑개교라는 말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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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쳐다보고 그렇게 한대요. 그 점심만 먹고 다시 또 저녁 때까지 그 아마 그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주문을 아마 만 번은 외웠는지도 몰라요.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계속 외우면은 뜻이 이루어진대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남녀 호랑개교 그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외울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예수 믿음, 순수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욕심과 기복신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으로 끝났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한 성도들이 나중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욕심이 생겨서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방향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존력, 우리 성도의 생존력은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남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에서 우리 영혼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더 이상 하늘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교인, 종교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냥 영혼이 죽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을 놓치고 자기 자랑과 자기 행위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천국의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대를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때그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얘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니고데모 얘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실상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관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고 상위 1%, 상위 1%의 그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고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체 높은 것도 부럽고 셈이 나는데 거기다가 도덕성도 대단해요. 또 신앙심도 끝내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완벽해요? 아마 세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돈이 많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할 수 있죠. 그런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큼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어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기 정도면 자타공인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니고데모는 깜깜한 밤에 정신없이 그냥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벅저벅 어둠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탄이 준 거짓 확신이 있는데 나만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아? 그래도 평균은 넘잖아. 내가 도덕성이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내가 죄를 덜 짓고 나쁜 짓을 덜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자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아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착하길래 얼마나 참 인격이 좋길래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건 대단합니다.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남자는 대단한 남자죠.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은 남자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거기다 부자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십계명을 빠짐없이 어려서부터 잘 지킨 니고데모라면 정말 천국 가기에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 못해요. 저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고데모에 비교해서 너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간다 한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물은 죄 씻음인데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죄 씻음의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목사님들이 해드리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간소화가 되어서 그저 머리에 물을 약간 적심으로 물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침례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은 지금도 큰 수조, 물이 많이 담긴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만들어서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 완전히 잠기게 만들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세례는 몸이 잠기든지 머리에 물을 약간 뿌리든지 그 예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정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영적 결단을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휴 코 속에 물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만 살짝 물을 적셨는데도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깨닫고 죄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자기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요. 훈련소 교회 갔는데 세례 받으면은 초코파이하고 우유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를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는 사람들.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으면 거듭남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어서 세례받기 전과 똑같이 죄된 생활을 하고 예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을 뿌리고 온몸에 물을 적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점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작게는 비둘기로 시작해서 크게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아,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냥 차라리 지옥 갈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에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과거처럼 유대인들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거절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양이나 소나 또는 염소, 비둘기로 죄사함 받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반복해요. 반복.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만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우리가 죄 씻음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마치 무엇 같으냐? 전자제품이나 기계에 넣는 배터리나 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북한에는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진열 상품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냥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기만 들어가면 거기서 냉장고가 가동이 되고 TV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성령은 마치 전자제품이나 기계에 넣는 배터리나 전기와 같습니다. 배터리를 넣거나 전기 콘센트에 전자제품을 연결하면 망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냉장고 하나 샀는데 10년을 써요. 전기만 꽂으면 다 돼요. 어떤 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굉장한 이건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문명의 이기예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쓰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만 넣으면 그냥 가요. 10년도 타요. 20년도 타요. 어떤 사람들은 30년도 탑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자동차를 타면서 아 기름 넣어야지. 그럼 우리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 말. 우리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매우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신앙 경력이 늘어날수록 물과 성령의 거룩한 상태는 희박해지고 자기 행위와 자랑과 세상의 기복으로 그 자리를 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많은 그리고 횟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물과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직 행위와 자랑, 세상의 복만 남아서 잘못하다가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 3대, 4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그냥 내 선택 조건으로 남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막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죠. 그렇게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하게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돈을 좀 상상 이상으로 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명예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100세, 120세, 15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아 세상이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100살까지 살고 싶다. 살 수만 있으면 12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면 사람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물질적인 것도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 권세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구하면 막 구하고 구하고 날마다 구하면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구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물이 되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알잖아요. 우리 육신도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니까 이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얼굴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나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거룩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아침 이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빛나는 찬란한 아우라다. 거룩한 아우라입니다. 아우라가 뭐예요? 우리 뒤에서 비치는 후광이죠. 어떤 분이 화장을 잘 해놓고 내 뒤에서 아우라가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아우라가 뭡니까? 뭔가 빛이 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란한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찬란한 아우라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우라는 거룩한 카리스마예요. 악한 마귀가 악한 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거룩한 영광을 휘황으로 둘러싼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귀신의 악한 장난이나 술수도 다 막아낼 수 있고 죄의 유혹이나 죄악의 웅덩이에 절대 빠지지 않는 민첩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의 함정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거룩한 영광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 능력이 하나님의 아우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카리스마다. 저는 이것을 받고 싶어요. 몇십억짜리 아파트 생기면 좋겠죠. 또 명예 콘셉트 생기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아우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에게 돈을 넘치도록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세, 명예, 돈을 많이 주셔도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왜 저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명예, 권세를 안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평신도 신앙생활 잘하시던 집사님들이 장로 이렇게 간판을 딱 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다 그래요. 사람이 뭐 완장을 차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권세 명예를 가지면 사람이 변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너도 똑같아.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신단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거룩한 아우라와 카리스마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른 것들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